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과산입니다. 예, 오늘은요. 호박이라고 하는 여러분 보석 있잖아요. 보석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나무에 수액이 굳어져서 이제 광물처럼 되는 딱딱해지는 그런 것을 호박이라고 하는데 그 호박에 가끔 곤충 같은 게 이렇게 그쵸? 이렇게 갇히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이제 호박 속에서 곤충들이 화석이 되기도 하는데요. 예. 또 그런 것 중에서 또 신기한 장면을 또 이렇게 포착하고 있는 그런 호박이 또 하나 발견됐나 봐요.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조선닷컴에서 가져왔고요. 예. 자, 볼까요? 1억 년전 최후의 만찬. 1억 년 전이래요. 지금으로부터 무려. 호박 속의 지옥개미. 지옥개미? 이게 지금 개미인데, 와, 진짜 잘 보존돼 있다. 그죠, 여러분?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돼 있고, 야, 이게 뭐야, 이게. 야, 이게 지금 머리인 것 같은데? 그죠? 이게 지금 개미잖아요. 이건 개미고, 요거는 뭔지 모르겠다. 그죠? 요거는 무슨 곤충인지 모르겠네. 그죠? 요거. 근데 여기 지금 요거를 딱 잡고 있는데, 그죠? 지금 어떻게 됐나? 어떻게 된 건지. 볼까요, 한번? 호박에 갇힌 9900만 년전 지옥개미와 보건도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본 모습을 복원한 그림은 여기 오른쪽 아래를 보면 지옥개미가 턱과 머리에 뿔로 먹이를 붙잡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이게 지옥개미인가 봐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생겼다. 뿔 같은 게 있네, 그죠? 이걸로 나중에 턱으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붙잡고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이게 지옥개미네, 지옥개미. 야, 개미지옥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지옥개미는 좀 처음 들어보네. 야, 이게 지금 먹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게 먹이고. 저 개미는 요거고. 야, 신기하게 생겼다. 노란 호박 속에 곤충 두 마리가 얽혀 있다. 자세히 보니 개미 같은 머리를 가진 곤충이 작은 곤충을 문 형태다. 공룡시대에 살았던 지옥개미의 사냥 모습이 처음으로 확인된. 야, 이건 진짜 스냅 사진처럼 그냥 딱 찍힌 거네. 그죠? 야, 진짜 이런 게 찍히다니. 미국 뉴저지 공대의 진화생물학자인 필립 바딘 교수 연구진은 지난 6일 국제학술지 커런트 바이올로지에 미얀마에서 발굴한 호박에서 9900만 년전 지옥 개미가 어린 바퀴벌레를 문 모습을 확인했다. 이게 바퀴벌레구나. 아, 이거 바퀴벌레. 이 바퀴벌레를 지금 이 지옥 개미가 물고 있는. 물려서 먹으려고 하는데 이제 수액에 갇힌 거죠. 그죠? 와, 그래서 호박은 나무 수지가 굳어서 단단해진 보석이다. 개미가 막 바퀴벌레를 무는 순간 나무에서 송진이 떨어져서 둘다 갇힌 채 화석이 된 것이다. 그래서 곤충의 사냥 모습이 담긴 호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하지만 멸종한 지옥개미가 사냥하는 모습이 담긴 호박은 이번에 처음 발견됐다. 예, 지옥개미는 멸종한 종이래요. 그쵸? 좀 신기하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뿔 같은 게 있어요. 이런 게 뿔, 그죠? 이렇게. 여기 열어 보시면, 그죠? 여기 뿔. 곤봉처럼, 그죠? 그래서 지옥개미는 개미과 아래 하이도미르메신 악과에 속하는 그런 곤충이고요. 공룡이 돌아다닌 중생대 백악기에 살다가 멸종한 개미다. 악과의 이름은 죽음과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신인 하데스. 그래서 그렇구나. 하이도스와 개미를 뜻한 미르미카를 합쳐서 그래서 지옥개미구나. 그래서 이름대로 호박 속의 지옥개미는 마치 죽음의 신이 드는 커다란 낫과 같은 거죠. 사신이 이렇게 커다란 낫을 듣고 있잖아요. 그 서양에서 보면은 그죠. 같은 턱 그렇게 생긴 턱으로 바퀴벌레를 물고 있다. 오늘날 개미와 차이가 있다면 턱이 좌우로 움직이지 않고 아래 위로 물린다. 야, 신기하네. 지금 그쵸? 개미들 보면 턱이 이렇게 사슴벌레처럼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좌우로. 아래 위로 이렇게 물린다고 하네요. 그리고 호박 속 개미의 턱은 이마에 나 있는 뿔과 함께 바퀴벌레를 붙잡고 있다. 야, 근데 과학자들은 100년 전에 지옥개미 화석을 처음 발견했다. 그때도 호박으로 발견했겠죠? 그죠? 이거 개미는 뼈가 있거나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돌 같은 데서 나오는 화석은 아닐 거고, 그죠? 그래서 이후 지금까지 수직으로 움직이는 턱과 뿔을 가진 지옥개미 16종이나 있었네. 그죠? 확인됐다고 하고요. 그래서 턱의 모양을 볼때 뿔과 함께 먹잇감을 붙잡을 것이라고 추정을 했는데 이걸 이제 확인하는 그러한 지금 그 계기가 됐네요. 그죠? 신기합니다. 이런 화석도 있네. 뭐야. 흡혈귀 드라큘라의 모달이 된 블러드 3세 공작의 이름을 붙인 링구아 르맥스 블라디 이런 것도 있네요. 그래서 턱으로 먹이를 찔러서 체액을 흡입했을 수도 있다. 근데 지옥개미의 악명은 죽음의 신이 드는 낯에 그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지옥개미 중에는 바린 교수가 이거 이게 이런 것도 있다고 하네요. 이거
근데 이건 뭐가 특이한 거지 도대체? 이건가? 여기가 턱인가? 아닌데 여기 쪽이 턱인 것 같은데? 여기, 아, 여기 뿌리고 이게 턱인가 보다. 그죠? 근데 관 같은 게 있네요. 실제로. 그쵸? 그 체액을 흡입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나 보다. 그죠? 그래서, 바딘 교수는 블라드 공작처럼 이 지옥개미도 턱으로 먹잇감을 깨뜨렸다고 추정을 했다. 이후 먹잇감에서 흘러나온 혈액을 빨아먹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흡혈귀의 모습 그대로. 여러분, 보면, 그쵸, 여기가. 여러분, 아까 전에 지금 지옥개미 그 보면 제가 한번 좀, 그래, 좀 그림을 그려볼까? 이거 안 돼, 또. 아, 잠시만요.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여기가 얘 뿌리고, 그쵸? 아, 또. 뿌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그건데, 턱인데, 여기 보면 여기 관이 있고, 그쵸?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서 여기로 빨아먹었을 것이다, 체액을.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그쵸? 추정을 하고 있나 봐요. 신기하네요, 그죠? 그렇다고 하고요. 예. 그다음에 실제로 오늘날 마다가스카르에 사는 드라큘라 개미는 턱으로 상대를 찌르고 흘러나온 혈액을 빨아먹는다. 다만 상대가 자신의 애벌레라는. 야, 참. 이 드라큘라 개미라고 하는 게 또 있긴 한데 이건 현대에 사는 거 그죠? 드라큘라 개미는 턱이 너무 커서 먹이를 직접 먹기가 어렵다. 대신 먹잇감을 애벌레에게 가져가 먹인다. 공포 영화의 한 장면 그 다음에 나온다. 식사가 끝나면 어른 드라큘라 개미가 턱으로 애벌레의 몸통을 찌르고 흘러나온 혈액 성분을 빨아먹는다. 물론 애벌레가 죽을 정도로 상처를 주진 않고 필요한 만큼만 영양분을 얻는다. 와, 되게 잔인하다. 자기 새끼들한테, 예? 자기 새끼들한테 먹이를 먹인 다음에 애벌레들한테, 근데 애벌레가 이제 체액을 만들면 그거를 찔러서 먹는데요. 야, 진짜 신기하네. 이 세상에 별의별 개미들 다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지금 그 지옥개미에 대한 제가 정보를 하나 전해드렸고요. 예, 진짜 지옥에서 온 것처럼 생겼네요. 예, 자, 내일 또 더 재미있는 정보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